제발. Come on. 아, 발음 너무 깨끗해요.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진짜 화낸 느낌 안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럼요. 봤죠. 그 나오자마자 봤어요.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었어요. 그 자막으로 봤어요. 근데 자막도 한국어로. 그래서 뭐 영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약간 문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성우일 좀 하긴 했거든요. 얼마나 어색한지. 일반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 자막 보는 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잘 모르겠고 제가 한국어 버전을 봤 이유는 원래 했던 배우의 뭐 감정이나 아,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공부도 하고 싶긴도 하죠. 아무래도 이런 인기 많은 TV쇼면 유행어 좀 날까봐 제가 한번 보고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런 것도 있고 아 깐부도 하죠. 깐부 치킨도 먹고 원래 그런 한류 드라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자막판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더빙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영어로는 좀 번역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 톤 가끔씩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맞지만 오글거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뭐라? 오징어 더빙 버전은 아직 본 적 없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콘텐츠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모르겠네요. 그 독소랑 그 부하 형님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 불렀잖아요. 그런 저런 거 번역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324번 탈락. Green light. Red light. Player 324.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그 무궁화고 GP였습니다. 노래 있으니까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 있어서 계속 뭔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무섭고 그리고 그 원래 버전은 기계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영어 버전은 그렇게 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가? 벌 무서워요. 다시 벌어? 60억을? 아니 6억이라며! 아니 너 증권에서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선물을 했어. 아니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여자 생겼냐? 그런 선물이 아니고 Just make 6 billion won. I thought it was 600 million won. In all those stocks that guy said that you lost. You did that for real? It was futures too. You bet on your future? What kind of bet was it that you used that much money? 번역했던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이라는 게 크리스마스 때 뭐 생일 때는 주는 선물도 있고 아니면 선 앞두고 뭐 물건이건 그 뭐 어떤 주식에 어떤 관련된 거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는 그 좀 잘한 것 같은데 성우 자체 너무 어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정 이제 배우님이 이제 50세 아닌가? 근데 성우 들으면은 뭐 30세도 안 되는 성우가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약간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씨발. 김훈이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 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Come on! Gian! Your life is so damn pathetic and here's why. Because you're a nosy ass idiot who's too slow to keep it shut. Someone who always has to get into trouble but somehow can't tell he's in it. 아, 발음 너무 깨끗해요. 진짜 화낸 느낌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욕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거 아니고 컴온이라고 하는 게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저기까지 욕하는 게 진짜 큰 건데 그리고 형한테 하는 욕인데 왜 영어로 욕 안 했을까? 저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어 욕도 많이 안 하는데 뭐 F도 있고 S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아마 GD 그거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몰디브 정도는 가줘야지. 모히또도 한잔하고. 모히또? 입양 나오는 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Go to the Maldives for a while instead. And have a mojito too. Leave young guns in it. Go to mojito and have a glass of Maldives. Go to mojito and have a glass of Maldives. 저런 거 있나? 그 태산을 그 일부러 들린 거예요.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하려니까. 아 그거 어렵네. 일반 미국 사람 그 영화 모르니까 그 번역가가 틀리게 번역했을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나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야, 너무 무서워! 그만해! 이렇게 보면 너무 웃기는데? Stop this! We are all gonna die in here! Everyone! Every single one of us is going to die! I'm so scared. Stop this madness. 일단은 그 성우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목소리 너무 달라요. 헌영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m so scared. 원어민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무서워 말이 하는데 미국 사람도 그냥 소리 질러요. 말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그럴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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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아예요. 아, 그래서 조금 불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좀 나이든 사람을 뭐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을 구하고 나이든 역할 해달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자네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What kind of nonsense is this? Makes no sense at all! That's what you did this whole time. That's tricking your friend like that. Makes sense to you? It's yours anyway. We are... 간부, aren't we? 그냥 간부 그대로 한 거네. 나중에 설명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투리들. 사람들이 다 뭐 한국 전국에서 왔으니까 약간 저런 배경? 좀 말투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하니까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은 내용인데 역할하는 사람이 너무 깨끗해요. 뭐야, 완전 멋진 표정.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까는 개소리라고 했잖아. 너 무슨 개소리야? 막 울면서 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했잖아요. My God, I can't believe how cool that was. How did you come up with it under all that pressure? Earlier, you were the one who said no. Was that what you heard? You cried and said, but that's the edge. There's no way I'll go. Like that. 여기서는 알리 역할은 그 뭐 인도 좀 말투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말로도 그 알리 역할은 원어민 발음 많으니까 저렇게 반영하는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고 한민여 역할은 미국 사람으로 바꾸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런 여자는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여자 같아요. 저런 캐릭터는 미국 문화에서 많지 않아서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역시 한국어로 봐야죠. 느낌이 너무 달라지고 미국의 깨끗한 발음으로 나오니까 약간 오징어의 진짜 저런 느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빚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좀 거칠 그리고 약간 배경 안 좋은 사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발음 깨끗하게 하면은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나쁜지 사회에 어디에 있는지 하는 말로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오징어 게임의 영어 더빙판을 봤는데요. 재미있었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